안 뜨지? 원래 이거 예약 걸어놓으면 뜨지 않나? 아직 안 뜨네요. 시작했어요? 안 뜨는데? 뜨나 보다. 난 달린 척 하는데? 왜안 뜨지? 뜨나요? 뜨다. 되었다. 안녕. 잠깐만요. 안녕. 일단 이거를 빨리 초를 붙여볼게요. 지직하는 소리 여러분. 이거 끄면 도깨비 씨 오나? 제가 생일 노래를 셀프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댓글 좀 볼까?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Thank you. Hi. 제인 언니도 생일, 오늘 아버님도 생일, 생신이라고요? 축하드려요. Happy birthday. Thank you.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맞이로 팬 여러분들을 우리 메리들을 보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래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작성을 해놨는데 이게 저의 오늘 또 이걸 준비해 주신 것이 바로 저의 인생 그래프예요. 인생 그래프. 제가 저의 생 25주년을 맞이하여서 인생 그래프가 준비되었는데 이게 어떤 인생 그래프냐 하면은 그제 인생에 있어서 뭐라 하죠? 노래로 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기로 했어요. 제 생일을 맞이하여서. 어디 보자. 아, 제가 요즘 이렇게 말할 때 음을 넣어서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보자, 이런 거. 요즘 제 말투예요. 아무튼. 저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5세부터 25세가 있네요. 5세. 사실 저는 제가 첫째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가요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6, 5학년 때그 정도 돼서 가요를 접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전 솜사탕을 불렀어요. 솜사탕 알죠? 솜사탕. 여러분 솜사탕 노래 아시나요? 여기 검색하면 나올 것 같은데 솜사탕 노래. 바로 소리가 이 노래 아세요? 저는 이 노래를 초등학교 때까지 불렀어요. 이게 동요거든요? 이거 엄청 이 노래랑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거
작은 아기곰? 막 이런 거 알고, 그리고 그때 가요에 일찍 눈을 뜬 어떤 친구 때문에 이효리 선배님의 10minutes는 알았어요. 그러던 제가 5학년 때 처음으로 음악 방송을 친구 때문에 봤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뮤직뱅크를 봤어요. 처음으로 본 음악 방송이. 그래서 저는 그때 음악 방송이 뮤직뱅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의 요 구간쯤 어디 갔어? 어? 왜안 그려져요? 이 구간쯤에 제가 꽃보다 남자를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꽃보다 남자를 보면서 이제 또 꽃보다 남자 OST 막 이런 걸 듣다가 이제 딱 요쯤 언제죠? 이때 맞아요. 딱 이때 2009년에 정말 저의 우상인 2NE1 선배님들이 데뷔를 딱 하셔가지고 이때는 정말 제 중학교 시절은 중1, 중2 땐 진짜 2NE1 선배님들 노래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진짜로 오랜만에 들어볼까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릿 트립.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는 무슨 곡이 유행하였나요? 이걸로 이제 나이대를 알수 있지. 진짜 근데 생각보다 2NE1 선배님들이 앨범이 많진 않은데 노래가 진짜 다 너무 좋아서 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듣고 진짜 약간 저의 학창시절 그런 느낌. 저막 이렇게 2NE1 써져 있는 후드티도 입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 하면 그거 생각나요. 저희 중학교는 두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이도 없었고, 그 염색 이런 것도 규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I love you 그 2NE1 선배님도 활동하실 때 박홍 선배님 머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투톤으로 한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걸 동네 미용실 가서 똑같이 하겠다고 따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완전 뚝 잘려가지고 밑에 빨간색, 위에 갈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간 배추김치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 마디씩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 공부는 제일 열심히 했는데 머리가 또 그런 색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 친구도 이제 탈색을 하고 오고 참 한두 명씩 이제 규제가 없으니까 염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제 옆반에 또 어떤 남학생이 그 형광 초록색을 하고 와서 그 뒤로 그 탈색 금지 규정이 생겼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저희 학교는 그리고 실내화도 없었어요. 그냥 운동화 신고 좀 많이 막 규정이 교복 규정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딱 그랬었죠. 아, 맞아. 그리고 중학교 때 저희 학교가 막 이제 체육관을 막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학기별로 한 번씩 막 학기별로 하나 축제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기자랑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했던 게 원더걸 선배님 라이티스도 했었고 FX 선배님 거 일렉트릭 쇼크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 플래시백 애프터스쿨 선배님들 플래시백도 했었고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들 알가로보이랑 더보이즈 했었고 그리고 또 뭐였지? 진짜 많이 했는데
아무튼 진짜 그때 그래서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또 좋은 애들이 또 엄청 많을 때여가지고 그게 아직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영상이 있긴 있어. 잘 찾아보면 나와요. 솜사탕. 뭔가 플래시몹? 그때 UCC였죠. 저희 중학교 때 플래시몹 UCC 맞아 그런 거. 근데 그때 친구들이랑 뭔가 같이 연습하고 막 강당에서 공연하고 이게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 아직까지도 저희는 자주 만 동네 친구를 자주 만나는데 그때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같이 뭔가 강당에서 연습하고 막 공연하고 그랬던 게 그때 한창 슈스키가 유행할 때여갖고 저희 그 축제 나가려면 오디션도 봤을 했었거든요. 아무나 못 나갔어요. 그래서 축제 오디션 보고 저희가 1등 팀이었어요. 언제나 오랜만에 보러 가도 되냐고요. 아, 그 영상이요. 그때 솔직히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좀 약간 샤이했기 때문에 바닥 보고 춤추고 약간 이러는데 귀한 영상이죠. 그게 아직 제 친구의 유튜브 계정에 나와 있어요. 댓글이 근데 다 해피 버스데이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그 시계별 차트 좀 볼까? 저 근데 진짜 옛날까지 언제 데뷔하기 전까지도 음악 편식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사실 뭔가 차트인 노래들을 별로 잘안 들었던 것 같아요. 차트인 노래 진짜 잘안 듣고 2012년 뭐지? 그 티아라 선배님들 데이 바이 데이도 했었는데 저희 그때 2학년이었고 3학년 선배님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또 뭐가 유행했었지? 아막몇반 친구들 막 트러블 메이커하고 그랬었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었나? 아 그리고 막그 중학교 때 밴드 애들이 막 비와 당신 불렀던 것도 기억난다. 아 추억이다. 영상은 백업 잘 해놨을 거라고요? 저도 컴퓨터에 근데 파일 뒤져 보면은 연습 영상만 이런 거 있긴 해요. 아무튼 그러고서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입시로 보아 선배님의 올리원 맞죠? 네 그거 했었고 그거랑 이제 힙합이랑 그거 방송 한번 그거 두개 했었고 걸스 힙합이랑 그거 그리고 뭐가 있지? 점점점 아, 근데 뭔가 2012년 이때 노래들이 다 진짜 너무 좋은 것 이때 정말 보아지연 씨한테 넘겨보라고요? 저의 그 연습 영상이요? 그 친구들의 그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만 이렇게 그거 할수 없잖아요? 모자이크?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중고등학생 때 말을 하고서 이제 제가 데뷔를 하였죠. 20살 때. 저 근데 제가 생일이 늦어가지고 데뷔하고서 저만 유일하게 생일을 아마 여섯 번째 맞이하는 걸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다섯 번인데 아마도 제가 그 2016년에 생일이 있었어가지고 추억의 노래 그걸 볼까요? 제가 제 연도 차트? 제가 뭘 많이 들었을지 뭐 바뀌었고 어려운데? 잠깐만 어디 들어가서 봐야 되지? 많이 들은 월별 선택 2012년 12월 없어 2014년부터 제가 이용을 했나 보네요. 2013년 언제부터 이용을 한 거죠, 제가? 비밀. 비밀. 생일 랠리 1등을 달리는 중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저 혼자 여섯 번 했다고요? 맞아요. 네, 저 음원 사이트 하나를 꾸준히 썼습니다. 저 약간 이렇게 기록 남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저의 저의 음원 차트는 없었던 것으로. 뭐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연말이니까 맞아요.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연말이니까 이제 노래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댓글 딜레이가 너무 심해. 저의 2013년부터 한 2016년까지의 차트는 비밀인 것으로. 아무튼 올해 연말은 올해 연말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끝날 때쯤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선물을 하나 준비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9시에 공개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제 생일 겸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겸 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9시에 모아지연에 올릴 건데요. 그거를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공개하면은 이거랑 겹치니까 제가 끝나고 딱 공개하려고 이번에 완전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당황하면 많이 말이 빨라진다고요? 그런가 봐요. 지워 써 9시 모아지연 보기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대로 올해 마무리할 때
저에게 추천해줄 노래가 있나요? 힙합 앨범 발매? 아니에요. 메탈 차트를 지배?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또 뭔가를 준비했어요. 기대해 주세요. 아, 뭔가 이런 뭐랄까요? 노래 이런 게좀 흥이 오르면 차차차 나오는데 뭔가 막상 딱 노래하려면은 없어. 그럼 약간 추억의 캐롤이 약간 그 크리스마스 무한 구간 구 크리스마스 기간이니까 그게 뭐죠? 크리스마스니까 뭔가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랑 딱 붙어있고 연말이고 해갖고 뭔가 되게 좀 설레는 기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제 생일이 오면 좀아 연말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모르겠다.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할게요. 드림 아이? 겨울 아이? 겨울 아이? 겨울 아이가 뭐더라? 듣고 들어야겠다. 아, 맞다, 여러분.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당연히 스폰 안할 건데요. 저 봤거든요. 뭐지? 경원이랑 같이 봤는데 저도 오열했어요. 사실 저는 앞뒤를 뭐라 해야죠? 마블 시리즈를 다안 챙겨봤어요. 그리고 세계관도 잘 모르고 스파이더맨 특히 더 앞뒤 거를 잘안 봤는데 그냥 그한 편으로만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진짜 앞뒤를 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더 와닿겠다 싶었는데 저는 오열하고 나왔어요. 진짜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스포 안 해요. 안할 거야. No spoiler. 하지만 그냥 슬펐다. 그냥 그런 거. 슬픈 포인트가 많았다. 저 약간 너무 요즘 감성적이어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깨비도 보고 엄청 울었어요. 근데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 안에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안에 눈물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울었다고요? 맞아요. 저도 울었어요. 안 우는 사람도 있던데. 아, 이게 겨울 아이구나. 겨울에 태어난. 맞네. 너무 여기저기 스포가 많던데? 저는 그래서 빨리 봤어요. 이번 해리포터도 또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기대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나오잖아요. 신기한 동물 사전. 신기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못본지 너무 오래됐죠. 전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팬분들하고 좀
완전 소규모로 이렇게 팬미팅이나 작게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계획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또 제재가 심해져가지고 올해 말에도 못 보게 된게 너무 아쉬워요. 올해는 진짜 그나마 최근에 그거 AA 그거 하고 올해는 정말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네요. 뭐 영상통화라던가 그런 것도 없었고. 내년에는 뭔가 기회가 있으려나요? 근데 아마 정말 이제는 정말 곧 뭔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뭔가 저희가 뭔가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니,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곧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요즘 대면 팬싸는 할수 있나요? 아, 맞아요. 다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면 팬싸는. 그쵸? 그러게요. 올해는 진짜 볼 기회가 없었네요. 저의 25살이 이렇게 지나간 것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그리고 되게 못본 시간이 길어지니까 빈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뭔가 메리들의 빈자리 라고 해야 되나? 못본 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녹화하거나 그럴 때또 저희끼리만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아쉬운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메리들도 뭔가 새로운 저희 노래를 듣고 싶잖아요. 맨날 이제 똑같은 것만 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무대도 보고 싶고 새로운 노래도 듣고 싶고 할 텐데 뭔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파란 머리는 제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파란 머리는 제가 어떻게든 그때까지 잘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온라인 친구? 레논 친구, 렌칭이잖아요. 저희 이 정도면. 근데 이번에 제가 파란 머리를 하고 반응이 너무 주변에 다 좋아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을 볼 때까지 최대한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22살 때 처음 봤는데 벌써 26살? 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가 20살이었는데 제가 이제 25살 생일이 지난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정말이지. 그렇네요. 만났을 때 파란빛 안 나면 담비처럼을 아 담비 그 캐릭터인가? 쌩 짤? 어? 보고 싶긴 하네. 그러면은 염색을 하고 가야겠네요. 그거 보고 싶으면. 오 hair so lovely. Thank you. 제가 열심히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비교적 유지하기가 쉬운 게좀 뿌리가 자란 게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뿌염을 계속 안에 좀 하는 시기가 짧지 않아서 그래서 유지하기가 조금은 쉬운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인생 그래프요? 이게 그 앞으로의 인생 그래프는 일단 파란색 지워.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해. 여러분, 저희 인생에 모두 빨간 불만 있길 바라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단비처럼 오는 거 보려면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네. 아니 진짜 팬싸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너무 서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 요즘 제가 이 머리색 때문에 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무조건 완전 웜톤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그레이랑 파란색 머리 했을 때? 그리고 검정 머리 했을 때 반응이 좋은 걸 보니까 또 아 내가 웜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완전 인터넷에서 분명 저한테 갈 웜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다가 근데 이제 멤버들은 언니 완전 쿨톤 같은데요? 이러고 혜민언니도 저한테 쿨톤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아 그런가? 라고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진단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의 퍼스널 컬러가 무엇인 것 같나요? 필리핀에서 빌보드 생일 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광판 같은 광고 해주신 걸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해외에 이렇게 저의 전광판이 그리고 한국에도 전광판 있다고 봤는데 건대에 있는 거 봐갖고 근데 오늘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갈 수 있으면 가야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제이님 뭔가 부지런해요. 좀 약간 게으른 제이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편이죠. 그쵸? 근데 전 뭔가 그런 저의 계획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뭔가 앞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계획된 게 앞에 있으면은 그거를 하기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오! 하트 100만!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어? 핸드폰이 멈췄다. 아, 됐다. 그럼요, 그럼요. 저는 다 계획이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집에서 브이앱 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기타 치면서 했었는데 다음엔 더 잘 쳐서 와볼게요. 요즘 딱 봐도 다시 제가 한창 쳤을 때는 진짜 손 다 완전 굳은살 벗겨가지고 난리가 나 있었는데 지금 딱 손 봐도 그때 소리가 좀 구리게 났던 거는 제 손이 지금 민둥맨둥하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쳤어. 지금 곡 제목이요? 아이유 선배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뭔가 저는 항상 브이앱을 하면은 할 때는 막상 아니 막 생각을 하고 오는데 막상 딱 하면은 약간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끝나고 나면은 아 그 말 할 걸 이렇게 좀 생각이 아유
아니요. 저그 방에서 하면은 방이 너무 잘 돼가지고 괜찮아요. 기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제가 기타를 누구한테 가르쳐 줄 실력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제목을 좀 다시 그 기타 이름 다시 짓고 싶은데 그때 추천받았던 게 기타 이름은 등등 그리고 피크 이름은 닉으로 추천해 주셔가지고 살짝 좀 뭐랄까요? 다시 추천을 받고 싶은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신지 좀 약간 성의 없는 이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딱 자고 일어났는데 한 12시쯤 일어났거든요? 근데 뭐지?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아침에 아빠가 출근했을 때그문 앞에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찍 갖다 줬냐고 연락 안 했냐 했는데 아침에 저 출근하는 길에 지금 놓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자고 있을 것 같아갖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가야 돼갖고 못 먹었는데 집 가서 먹으려고요. 요즘 보는 거? 요즘 다시 지브리 거를 다시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 돌싱글즈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 보세요.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돌싱글즈 너무 재밌어요. 진짜 어떡해. 다음 주 마지막 계란말이에요. 너무 재밌어, 진짜. 그냥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냥 밥 먹을 때 돌리다가 나오면 그냥 한두 번씩 보고 했는데 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주행을 하고서 주변 사람들 다 한번 보라고 진짜 보라고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약간 그거 보면 약간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아 너무 재밌어 진짜 보시는 분 없나?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있고 그거 말고는 딱히 챙겨보는 게 없어요. 아무도 안 보시나요? 인스타에서 결혼식 영상을 봤어. 아, 이거 그거, 왜? 이거 어떻게 아세요? 보셔서 아는 건가? 맞아요. 원래 남의 그런 거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뭔가 진짜 막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심심할 땐 보세요. 그쵸. 제가 뭐 평소에 보는 에로부부 이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어제도 자기 전에 에로부부 한편 보고 잤거든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런 게. 제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연말에 뭐할 거예요? 전또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또 집에서 트리나 꾸미고 사진이나 몇장 찍고 그러려고요. 별거 있겠어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 저의 생일을 이렇게 또 올해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벌써 여러분들과 맞는 여섯 번째 생일인데, 뭔가 약간 매년 빠지지 않고 제 생일에 찾아와 주는 그런 친구들 같은 느낌이잖아요. 다들 바쁘고 막 그런데도 항상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너무 고맙고, 뭔가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고. 그쵸? 다 같이 이제 맛있는 거나 먹고.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새해 또 버킷리스트를 또 쓰고. 아니, 저 마음만으로는 누구보다 요란박석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윤이랑 크리스마스 그거 막 그릇 같은 거 엄청 샀거든요.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제가 그릇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릇이랑 컵 이런 거 샀어요. 그래봤자 그때밖에 못 쓰는데 한번 사봤어요. 제가 또 파스타 좋아하니까 파스타 딱 만들어 오고 크리스마스 그릇 딱 담아놓고서 찰칵 감성 찰칵 이런 느낌 뭔지 알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크리스마스 너무 보내보고 싶어요. 맞아요. 올해는 뭔가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아프지 않고 원래 생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9시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아, 멤버들. 아니, 혜빈 언니가 매년 저한테 과일 선물을 보내줘요. 막 귤한 박스 막 이렇게 보내주는데, 올해는 킹스베리, 이따만한 딸기를 보내줬어요. 원래 혼자 살면은 과일을 제일 못 먹게 되잖아요. 재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저의 내년은 이렇게 되길 바라며. 오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찍는 타임을 가져볼까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자 캡처. 오늘 제 생일 파티 와줘서 고마워요. 좀 이따 무화지연 보고 그리고 곧 모모랜드도 만나고. 아 진짜 이해해주세요. 요즘 말투가 이렇고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해요. 맛있는 저녁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니에요. 이 모니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이렇게 많이 든 거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또 제가 집에서 또 자주 브이앱도 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저녁을 보내시고 저의 파티에 와셔서 감사해요. 이거 아무나 못 오는 거 알죠?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고요. 저는 그럼 이제 가볼까요? 올해 즐거웠고요. 내년도 즐겁게 보내봅시다. Love you. 안녕.